만원의 행복. 오늘의 도전자는 통학생의 부지런함을 보여주겠다. 통학생 대표 최혜원. 기숙사생의 알뜰함을 보여주겠다. 기숙사생 대표 최재현. 두 사람이 24시간 동안 만원으로 버티는 생활에 나선다. 24시간 후 잔액이 많은 사람이 승리. 만원을 초과하면 실패. 만원으로 하루 살기 스타트. 그 시각 재현은 만원의 행복. 만원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면 교통비가 나온다는 사실이죠.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열심히 알뜰한 기숙사생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잘 해내보겠습니다. 잘 해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. 만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? 우리 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? 응. 난 못 살 것 같아. 교통비가 2,800원이야. 교통비 포함해서 포함이야? 응. 대박이야. 너 그럼 2,000원 남은 거야 지금. 이게 5,000원. 근데 내가 커피도 싸왔어. 사 먹으려고. 텀블러. 아, 자 생일 선물 있었어? 야, 아, 호니. 저녁은 집 가서 먹을 거야? 응. 그럼 돈 쓸 데가 없겠네. 그래, 통화소에 넣을 새끼 없다니까? 통화 진짜 꿈이네. 근데 왜 난 통학할 때 돈을 많이 넣지? 내가 오후 수업 있으니까 확실히 돈을 많이 써. 장점. 바로 언제든지 기숙사에 와서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거. 근데 저는 일단 아침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가자마자 점심을 먹을 거예요. 보이시죠? 한 푼도 안 쓰고 점심밥 먹기 성공! 너는 내 행복을 하는데 니한테 이거 진정할게. 너무 감동인데 지금? 그러니까 감동 먹으라고. 너무 만원하면서 하루를 살아간 사람. 너무 얼마인데? 원플 원 1,800원. 괜찮네.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나 농구 동아리 합격함. 진짜? 근데? 응. 이야! 신나가지고. 이야! 이제 합법적으로 농구를 할 수 있는 거. 저는 바보예요. 왠지 아세요? 갑자기 바보가 된 재현. 3시에 수업이 시작한 줄 알고 2시, 지금 2시 반이거든요? 2시 반에 나와버렸는데요. 알고 보니 3시 반에 시작해요. 이렇게 나온 김에 이제 가서 뭐 영상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요. 봐요. 약간 돈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더 쓰고 싶어. 그러니까 내 말이. 목이 너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파. 그래 내 말이 나 지금 너무 배고파. 내 얼굴이 안녕. 예뻐요. 안녕. 아침 회의 잘 가고 안녕히 가십시오. 갑니다. 저는 이제 오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업인 송글이 끝났고요.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. 집에서 엄마 집밥으로 맛있게 먹어볼게요. 마치 햄스터 같은 혜원. 저녁입니다. 4,800원짜리 100원 남기고 성공했고요. 이 정도면 꽤 만원으로 행복한 것 같은데?
집이 있고 책상이 있고 사고 싶은 게 있고 침대가 있고 꽤나 행복한 거예요. 성공! 만원 행복. 만원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? 아 그런 멘트 좋아. 다시 봐봐.